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양서면 증동리에 나와 있고요. 오늘은 좀 토지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토지 매물이고 전원주택 단지 내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토목공사가 완벽하게 도로 포장과 기반시설이 다 인입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의 필지고요. 뭐 그냥 바로 오셔가지고 바로 그냥 건축하시면 됩니다. 건축 허가도 다 받아 놓으셨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 집 지으시면 돼요. 뭐 다른 거 생각하실 뭐가 없습니다. 보시면 좌측에 전봇대 다 전기 들어와 있고요. 우수 도로 밑에 우수관은 다 인입이 돼 있고 개인 정화조 공사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지하수죠. 지하수 개발 하셔야 되고 그것만 하시면 뭐 바로 건축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는 그런 땅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측에 보이시는 바로 요 지금 밑에선 잘 안 보이는데 지금 현재 두 필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. 모두 매매는 가능하실 것 같고 지금 보강토지 작업도 굉장히 잘 돼 있죠. 튼튼하게 잘 돼 있고 주변 이렇게 보시면 증동리 좀 거의 끝자락 쪽 좀 들어오시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 주변은 굉장히 좋습니다. 쾌적하고 조용하고요. 이 앞에도 좀 대형 이렇게 좀 큰 주택들 고급 주택들이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메인 도로에서 단지 내 도로로 단독 도로로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 도로 상태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우측에게만 펜스 작업 다 할 겁니다. 할 거고요. 뭐 조용하고 좋습니다. 굉장히 조용하고 입지는 좋고요. 뭐 축사 없어요. 축사 없고 저기 지금 육안상 보면 철탑이 보이는데 제가 위성지도상 거리 측정을 해보니까 약 1.5km 떨어져 있습니다. 1.5km 전혀 영향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눈에는 보인다라는 거 그거는 말씀드리고요. 일단은 뭐 토지 매물이라서 영상 초반에 드론 촬영 한 부분 영상 촬영 좀 항공 촬영한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그냥 반듯하고 깔끔합니다. 깔끔하게 돼 있어서 제가 크게 뭐 보여드릴 게 뭐 마땅히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올라가 보죠. 올라가 보겠습니다. 도로폭 단지내 도로폭은 약 한 7, 8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제 차가 앞에 있는데 양쪽에 차량 두 대 교차할 수 있는 그 정도 폭은 충분히 나오고요. 중간중간 이렇게 우수관로 다 뚜껑이라든가 물 빠지는 공간 다 있고요. 자 여기서 이렇게 우측으로 올라가시면 되고요. 경사는 심하지 않습니다. 약간의 왕경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바로 우측에 아이고 제가 운동 부족이라 숨이 차네요. 자 우측에 보이시는 바로 이 토지 되겠고요. 네, 이 토지입니다. 이 토지고 지금 토목공사가 그냥 뭐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뭐 자풀도 좀 있고 이런 상태인데 올라오니까 풍광이 굉장히 좋네요. 이렇게 보면 바로 마운틴 뷰가 바로 눈앞에 있고 땅 모양 정방향 토지로 굉장히 예쁜 모양을 또 가지고 있고요.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기반시설은 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형 자체는 서양입니다. 서양 바지고요. 원하시면 뭐 남서양으로도 주택 건축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. 약간만 틀면 그래서 일조량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요 아랫단 토지 지금 컨테이너가 있는 요 토지도 매매는 가능하십니다. 거의 뭐 면적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상태도 거의 동일한 상태 이렇게 돼 있어요. 두 필지 현재 좀 매매 진행하고 계시니까 일단 현장 답사가 중요하시죠. 그리고 설계사무소 쪽에 어떤 뭐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. 허가도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. 허가권자 변경하시고 현재는 주택으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뭐 주택을 건축하시거나 아니면은 설계 변경하셔가지고 근생으로 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주택의 뒷부분은 이렇게 굉장히 큰 웅벽으로 이렇게 또 작업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저상단에는 철권으로 이렇게 웅벽 작업되어 있는 부분 굉장히 튼튼해 보이긴 합니다. 네 이렇게 깔끔한 토지 좀 보여드렸고 양서면 쪽에도 지금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오르고 있습니다. 또 현재 진행 중이고요. 서울에서 이제 이동하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체감하기로는 많이들 너무 오십니다. 양평으로 아무래도 그래서 서울을 완전히 이주를 하시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
출퇴근하시는 젊은 부부들도 꽤 오시고요. 굉장히 인기 지역으로 하여튼 뭐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건 네, 사실인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. 이런 토지 두 필지 소개시켜 드렸고,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집원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와서 답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저는 또 다음 매물 채널 때 그럼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